성령과 구원, 여기 성령 부흥하러 오신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기독교도 아닌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령을 부흥하겠다고 모인 거니까 뭐 이단이면 제대로 이단이고 사입이면 제대로 사입인데 예수님도 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다 성령, 그 자명한 성령 안에서 그 당시 살던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그게 도죠.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수도죠. 도를 닦는 것도 그런 거고 도를 닦는 것도 나와 남을 사랑해서 성령의 명령으로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명령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내 에고의 계산으로가 아니고 양심의 명령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깨끗하고 남이 봐도 그게 좋아 보여요. 계산으로 한 거는 찜찜하고 본인도 찜찜하고 남이 봐도 찜찜해요. 나중에 또 탄로 나요. 이런 거 말고 2000년을 봐도 예수님 사랑은 진짜인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 덩어리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육바라밀 덩어리, 양심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꺼내 쓰시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꺼내 쓰라는 거예요. 꺼내 쓰면 나처럼 된다. 나도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가 돼버렸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대들도 나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온전한 자녀가 되라.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부흥이래요. 구원. 성령의 부흥과 이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때이 부분을 제일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체득하려고 노력하고. 미리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게 한국 교회가 되게 잘못된 게 지금 제 유튜브에도 그런 악플이 달려요. 예상했던 그대로의 악플이 달려요. 저희가 다 예상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플이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지금 장로교가 특히 세고, 그 칼뱅의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느냐. 칼뱅이 강조했던 예정설. 다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칼뱅의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요거를 금과 옥조로 삼아서 예수님 말씀 사도들의 말보다 더 중시합니다. 우린 예정돼 있다. 구원이 예정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가서 세례 받으시죠.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정된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정돼 있다는 거는 하느님이 날 구원하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냐? 얘는 창세 전부터 안 되기로 예정돼 있는 애예요. 자,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예정설의 문제점. 예정론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 난 예정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교회도 누가 이끈 거예요? 난 원래 예정돼 있던 존재니까 하느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보낸 거고요. 교회 가서 세례 받는 순간 난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 돼요. 사실 그 전부터 확정돼 있었지만 이제 명확히 확정된 사람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칼뱅의 오묘한 말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 예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 뭔 말이냐면 내 노력이 없어도 예정된 사람은 성령이 구원 받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을 해줘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 논리들의 세례를 한번 받으면요, 공부를 안 합니다. 타락해도 당당해요. 자, 하느님이 무슨 수라도 내주실 거야. 자, 무슨 수를 누가 내요? 하느님이네요. 내가 안 내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 돼요. 모든 그 사도들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안에 성령은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무슨 수라도 내야 될 판인데 반대로 성령이 무슨 수라도 내서 나를 끌고 가라는 입장이 돼요. 나는 타락해도 성령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돼 있어요. 성경적인 교리는, 성경에 있는 팩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한 번이라도 받은 자가 타락한다면 그때는 노답이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조롱한 거기 때문에, 능욕한 거기 때문에 노답이다 하는 거 하나랑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두 구절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사도 말씀이 일치해요. 이 부분에서. 자, 이 논리, 이거 팩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론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서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성경의 팩트를 들이밀면 어떤 자명한 결론이 날까요? 그분들의 논리가 맞다고 인정하자면요. 저는 그런 예정서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분들 말씀대로 예정된 자는 하느님이 예정해서 끌고 간다, 구원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정론을 믿으면서 구원됐다고 믿으면서 타락한 분들은요, 그 예정된 분이 아닌 겁니다.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당신들은. 왜냐, 예정자는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정론을 전제하자고요. 예정론을 다 믿자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다 믿자고요. 그럼 나오는 결론 하나예요. 진짜 예정된 자는요, 성령의 세례 받은 뒤에 음행을 저지를 수가 없고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 가짜예요. 예정자가 아니에요. 거기 있죠.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고 전화하면 제일 떨리는 순간 있죠. 누구누구누구님, 불합격입니다. 식은땀 쫙 나죠. 예정자가 아닙니다.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정자라고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분이 혹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면 여러분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 논리대로라면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창세 전부터 당신은 예정돼 있지 않은 자가 됩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이거 조금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를 비교를 안 해봅니다. 끝까지 비교를 거부하세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 거죠. 본인 논리의 허망함을 알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정론 주장하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내가 막 살더라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신자들 계시면요,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는 예정자가 아닌 것 같다. 종교를 바꾸든가 그 길에서는 너는 답이 없다. 기독교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정론이 맞다면, 본인이 믿는. 그럴 때 제 강의를 드시면 길이 열립니다. 한번 충격을 한번 받으셨다가 제 강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길이 없나요? 아니요. 예정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그런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정돼 있고 예정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구원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성경적이다. 방금 제가 모순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고뇌하는 글을 로마서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 이후에도 끝없이 닦아가야 돼요. 스스로 닦아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령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내 노력이 빠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성령 안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정론만 믿고 있지 성령 안에 머물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정돼 있는 존재니까 구원될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령과 구원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노답이었구나, 답이 없었겠구나 라는 걸 좀 식은땀 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좀 소름이 좀 돋아야 돼요. 내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 말을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성경의 근거를 둔 말씀들이라는 것을 제가 자부하고 제가 다 근거를 대드릴 거예요. 제 주장과 성경의 인용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성령과 구원 강의는. 예, 그래서 제가 철저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해 보실 수 있게 여러분이 자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믿는 것도 여러분이 믿는 거고 깨어있는 것도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사랑의 실천도 황금률의 실천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단 여러분의 뜻대로 마시고 성령 뜻대로 해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정돼 있으니까 라는 식의 얘기는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미리 한번 경고 드렸어요. 제 강의 들으시려면 요 정도 기본을 하고 들으시라.
안 그러면 지금 제 유튜브에 와서 악플 다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악플을 지워서 그렇지. 달려요, 기독교 강의. 다 예정돼 있다. 믿으면 끝이다.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 왜 우리더러 그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느냐? 자, 요 얘기까지 강조 드릴게요.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면 바리새파가 되느니라 하고 저희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혹시나 저희 아니라도요, 혹시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도 노력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만 하면 거기 유튜브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꼭 그 악플이 같이 있습니다.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 바리새파다. 믿으면 끝나는 거다. 왜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말씀 잘하셨어요.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당신이 예정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행위의 구원, 실천,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그 성스러워지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다 주장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예정자라면 성령의 세례 받은 이래 여러분한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실천적으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행위가 안 나온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정자가 아닌 겁니다. 얘기하시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바로 받아들일게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구절도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또 성경에 확실하게 써놓은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느니라. 즉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 당신들의 말을 100%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더라도 당신이 예정자라면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예정된 구원이 예정된 존재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짓고 계시죠? 아닌 거예요. 당신 논리로라면 예정자가 아닌 겁니다, 당신. 지금 제 얘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 예정론을 믿고 계신 분들은.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성령이랑 친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이 도와주는 거지, 노력을 안 하는 자를 하늘이 도와준다고요? 이건 자기 망상입니다. 혼자서 정신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성경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행위라는 거는 바리새파랑 다른 이유는 성령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실천이죠. 성령 안에서의 실천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제가 이것까지도 양보했는데도 예정자가 아닌 것 같으시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예정론, 구원론 이런 얘기는 다 칼뱅이 얘기했는데요, 누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니면 집어치세요. 여러분 천국을 칼뱅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엉뚱한 어디 지방방송 듣고 공부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안 들여다 보내주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주장한 분은 예수님인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 엉뚱한 교재 갖고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와가지고 왜 다르죠? 기준이? 그러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장식이 아닌 한에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뭔 감 온다. 이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자명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상식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게. 상식하고 충돌할 때도 있죠. 우리의 욕심의 에고의 상식에는 충돌이 나겠지만 우리가 상식이라고 아는 건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주로 상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맞는 게 주로 상식이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하고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게 맞아요. 원래 진리라면 상식을 더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진리예요. 상식의 오류까지도 잡아주는.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는 것만이 진리라고 자꾸,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기독교가 좀 그러잖아요. 상식하고 안 맞아요.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한 거야. 이런 논리에는 빠지지 마세요. 상식을 오히려 설명해 줘야지, 바로 잡아줘야지. 상식을 설명을 못 해주고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잘 모르시면 상식을 가지고 따져보시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정말 자명해지죠. 저는 그 방식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마칠게요. 이게 예정론과 이 구원론이요,
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논리의 근거들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근거를 대요. 그 선배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러니까 상식이 있으면 안전한 예수님의 길을, 그나마 안전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려놓고 할까요? 썰렁하니까. 성령. 여기는 우리의 혼. 자, 밖은 뭐가 있을까요? 육.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사실은 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 혼의 뿌리 이럴 때는 영. 내 혼의 뿌리라고만. 내 혼의 뿌리로서의 영.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영혼 이렇게 쓰잖아요. 영혼이라고 쓸 때는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혼과, 자, 혼은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 영은요, 이것의 본체인 I am의 순수한 나의 존재감 자리. 여기 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하세요. 영이 성령이다 그러면 부르르 떠셔도 혼의 뿌리가 영이다. 여기에 반박하실 분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데살로니카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항상 예언을 존중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온전히 해라. 하나님 빌 때 영혼까지 영혼 육을 하자 없이 온전하게 잘 관리하라. 닦아라. 요 말이 나와요. 여기 다예요. 기독교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 최고의 사도겠어요? 그 신법 얘기를 제일 정확히. 예수님을 뵌 양반도 아닌데 본인의 성령 체험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예수님을 이제 뵀다고 주장하죠,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게 육체로 뵌 분은 아닌데 돌아가신 뒤에 부활체를 뵌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계실 때 육체를 본 게 아니라 부활체를 뵀는데 그거 뵙고 아무튼 성령이 각성돼가지고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고 한 3년간 이게 스님들 견성한 뒤에 보통 한 1, 2년 보림 공부하듯이 3년간 거기서 도 닦아가지고 그 기존의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 사도들 예루살렘 찾아가서 만나고 정식으로 이제 사도 인정받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공부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죠. 분량상에서도 사도 바울 편지글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빼고는. 그래서 그분도 결국 영혼육을 하자 없이 온전하게 닦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효도가 그것도 똑같습니다. 영혼육.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의 그 몸뚱이, 내 마음, 그리고 내 영 잘 관리해서 부모님이 주신 거 소중히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육체의 혈육의 부모한테도 이게 효도인데 우주의 부모님한테 우리가 할 거는요, 정말 양심대로 살고 주신 영 잘 쓰고 혼 잘 쓰고 육 잘 쓰는 건데 이 주신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만들었다. 흙을 빚어서 육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니까 살아있는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는 존재가 됐다. 다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사실은 성령이 들어 아는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내 혼과 영 구분은 하자고요. 내 혼의 뿌리가 영이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영이라는 게 I am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의 주체가 누구지 보세요. 그럼 I am이에요. 나라는 존재. 그럼 여기를 찾고 보면 이 자리가 뭡니까?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나. 하나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혼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 혼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니까 결국 내 육과 혼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성령의 진리가 표현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버리는 이게 불씨라면 차가운 쇠공이지만 혼과 육은 인간적인 거지만 이 불씨로 완전히 타오르면
세공 자체가 불덩어리가 돼버리니까 그, 내가 그대로 불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내가 그대로 진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하려면 불덩이가 돼서 타오르는 성자를 봐야만 예수님이나 성자들을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알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뭐죠? 하늘, 땅, 생물들. 하늘과 땅, 생물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 저차원적인 진리밖에 표현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그런 겸손과 그 지혜, 그 성실함, 그걸 어디서 봐요? 제대로 보려면 인간의 영혼을 통해 드러나는 걸 봐야 그게 고차원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고차원적인 진리는 인간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영이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생각도 불가능해요. 근데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 예.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혼을 통해서 드러나요. 혼과 육을 통해서 드러나요. 넓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그 혼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게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이에요. 성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뜻 그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아 이렇게 살자 이거. 왜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 세상의 자녀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영 그럼 마귀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욕심의 영이요. 욕심만 따라가는 욕심만 전부인 줄 알고 탐진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세속이고 그게 마귀의 세계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탐진치의 세상이 그냥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세상의 영 그러면 마귀의 영으로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다가 세상의 지혜 그러면 그게 욕심 충족의 지혜예요. 욕심을 충족하려고 나온 수많은 권모술수 동양고전이라면 권모술수라고 나올 게 성경에서는 세속의 지혜 아니면 마귀의 지혜 사탄의 지혜 이렇게 나오는 악한 영의 지혜 이렇게 되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걸 제일 중시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세속적이고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뼈대만 서면 여러분이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미 교회거든요. 성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령이 구현되고 있는 혼과 육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이미 교회가 돼요. 교회란 게 결국 왜냐? 여러분 혼자서만 교회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집이라는 의미에서 이미 교회고 자 집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리니까 교회고 천국이 돼버리고 뭐 실제 교회라는 것도 그런 성도들의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을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맞고 교회라고 할 때는요 모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그 하나 진정한 교회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왜?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뭐 장소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주고 받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천국이 확장된 거고. 천국이 확장된 거고. 지상의 천국이고 교회는. 그 커뮤니티가 천국이죠. 지금 내 마음만 해도 이미 천국인데 그런 천국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의 그런 유기적인 어떤 모임을 만든다. 그럼 거기 천국이 확장된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의 교회가 중요한 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사실 그런 그 모임이 지구를 덮어버리면 지구가 지상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뭔 답이 나오는데 그냥 십자가를 많이 꽂으면 천국 될 줄 아시지만 이 우리나라만큼 십자가 많이 꽂은 데도 드물 거예요. 진짜 많아요. 십자가끼리 마주보고 있어요. 길 하나를 놓고. 그것도 대형 십자가들끼리.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회 돈을 많이 쓰나도 보입니다. 엄청나요. 그 건물들. 지금 교회 망하면 은행들 휘청할걸요.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망하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한국 경제가 망할까봐. 알아서 깨달아서 제발 교회를 좋은 데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건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그거를 막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흰옷 입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더니 요즘 기독교 방송을 틀면 깜짝 놀래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백 명 모여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구색은 다 갖추시는데 이 흰옷이라는 거는 이제 부활체를 상징, 자 영혼의 정화를 상징하는데 6가지의 정화예요. 진짜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혼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집으로서의 이 육이 성스러워졌다는 것을 표현한 게 흰옷입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엄청난 인격의 그 향기 빛이 나야 돼요. 성령의 빛이 나야 돼요. 그 인격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모임이 사실은 흰옷 입은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상징하는. 정말 보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저도 정말 가보고 싶고 보고 싶고 합니다. 지상에서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홍익학당을 만든 것도 종교를 초월해서 여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장을 열었던 거고. 그럼 홍익학당이 그대로 또 천국이 되고 여기가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뭐 제대로 이단이죠. 지금 제 이 발언만 딱 편집해서 나가면 제대로 이단인데 아무튼 한 끗 차이입니다. 이단과 이 진짜가.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이단이었어요. 요거 나가면 또 저도 이단을 이제는 이단을 변호까지 하네 할 수도 있지만 참 오묘한 문제죠. 내가 스스로 알아요.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나? 욕심의 뜻대로 살고 있나?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 요게 성령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구원해요? 신비체험 가지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신비체험은요 왔다 가요. 가고 남은 기억에만 아련하게 있어요. 아 그때 신비한 거 체험했었는데 내 인격이 아무런 변화를 못 줘요. 오히려 인격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비체험. 내가 그런 거 체험한 사람이야 하는 아집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무소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탐심이 더 생겨요. 욕심이 더 생겨요. 남하고 나를 분리시켜요. 아래 것들 보듯이 봐요. 그 체험 없는 사람들은. 자, 이런 게 이 성령 체험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 그거는요, 성령 체험을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성령 체험한 직후 마귀한테 뛰어가서 상담받은 케이스입니다. 저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죠? 이런. 예수님 눈빛이 이상해요. 저를 향한. 혼자 지금 망상에 빠져가지고 소설을 쓰시는. 예수님과 되게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인간적이죠. 성령이 하라는 게 아닌데 그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이 본질만 기억하자. 영혼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다. 그리고 그중에 영은 성스러운, 사실은 성스러운 영역이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에 영이 뭔지 모르고 산다.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육이 너무 강력해서 자극을 주니까 혼이 사실은 육을 따라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혼의 영역이죠. 혼과 육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굴러갈 때 마귀의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이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육에서 주는 쾌락이. 거기에 지배받아요. 여러분 실제 감정이라는 것도 육하고 다 관련된 겁니다. 호르몬 나와줘야 그 감정이 작동해요. 육에서 호르몬 안 나오면 여러분 마음에서 아무리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해도 제약을 받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지금 마음이 꼭 우울해서가 아니라 뇌에서는 기뻐하라고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육에 안 퍼지면 호르몬이 안 퍼져버리면 몸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 안 퍼지면 여러분 안 기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명상해보시 말아요. 명상해보다가 진짜 황홀해질 때는 몸까지 확 펴져요. 뭔가 몸에서도 장애가 없어지는 기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기쁘세요. 그건 몸에 호르몬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몸에 나가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쫙 열려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몸이 지금 화학 반응이에요. 실제로 감정들이. 이 육신에 살아가는 한 해는 그 제약이 있어요. 육신 벗어나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이 혼과 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버리면 혼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끌고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면 육에 끌려가면 욕심 충족 외에는 지금 어떤 쾌락의 추구 외에는 삶의 목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마귀라고 욕하나요? 육신을 없애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육신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그게 마귀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재료인데 혼이 성령을 만나서 영이 주는 강력한 그 자극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이거 새로워진 영혼이죠. 이거를 새 사람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새 사람, 속 사람. 이대로만 살아가는 거를 옛사람, 겉사람. 이 용어가 꼭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르는 그 혼, 그런 새로워진 영혼 합쳐서. 옛사람은요. 육신을 따라다니던 혼, 그 육과 혼. 아시겠죠? 그럼 이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이게 욕심이에요. 요건 양심이고. 하나님 따르는 마음, 양심이죠. 무력을 따르는 마음, 욕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심을 따를 거냐, 욕심을 따를 거냐. 제가 주장하는 양심 51% 이상이면 이 친구들이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저 친구들이 상황을 주도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럴 땐 오히려 이제 영혼육 전체가 다 성령의 뜻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반발은 있어도 저항은 있어도 성령의 뜻대로 결국 갈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욕심이 있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아버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반발은 해보는 거예요. 저항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이게 저한테 이러라고 하실 거죠? 양심이 이게 자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소소한 반발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다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정론, 구원론으로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송할 시간이 없죠. 지금 성령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론을 거부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행위란 말 대신 실천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행위란 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니까, 행위는 바리새파의 그 율법을 행위라고 제가 기독교 강의 때 좀 그렇게 부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천은 성령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에요. 양심의 실천. 그러니까 양심의 실천이 나날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도. 진짜 제대로 구원받고 있다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면.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양심이 날마다 강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아버지, 지금 저를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예정됐잖아요. 아버지가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구원 될 거잖아요.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왜 나를 통해서 양심적 실천이 안 나온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반성해서 성령 안에서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면서 더 영적인 분별력을 익혀가는 수밖에 없죠. 그게 기본입니다. 너무 기본인데 요즘 그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놀라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 실제 반응이에요. 댓글로 반응이 바로 오니까. 충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저도 연구해 본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는가. 저도 또 연구를 해봐야죠. 도와드리려면.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자, 이제 4번으로 나아가 볼게요. 요 정도 오늘 감 잡으셨죠?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처음 들으셔도 감 잡으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들으시면 이제 뭐 지겹죠. 이제 이 정도 얘기는 지겨우시죠. 누가 이제 건드리면 입에서 영혼육, IM, 양심, 욕심, 속사람, 겉사람. 여러분 한 10년 교회 다니신 분으로 알 거예요. 유튜브 강의 들었는데요. 유튜브 강의 한 10분 들었는데요. 이런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자명한 정보는 빨리 공유해가지고 서로 그걸 체화하는 걸 도와주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교회 끌고 나가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예정론 구원론이 잘못된 그 믿음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끌고 가기만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나 사람 많이 구원했어. 막 10명 구원했어. 올해는 한 20명 구원했어.
들어보면 교회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니, 이렇게 구원이 쉬우면 나는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저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게 쉬운데, 구원이. 일단 다 교회에 빨리 집어넣어서 천국 가서 다시 우리가 강의를 해도 될 텐데. 일단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교회만 가도 저도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죠. 일단 빨리 교회에 가서 천국은 확보해 놓고 그다음 고민을 해야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아미타 신앙도 제가 비판하는 게 기독교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미타의 정토 신앙도 제가 비판하잖아요. 정토 신앙이 진짜 많다면 저도 일단 빨리 극락에서 다시 모입시다. 사후에. 거기서 다시 극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공부할지 다시 그때 가서 연구합시다. 일단 극락은 확보하고 연구합시다라고 말해야 맞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쫙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순이 분명한 그런 이론들을 그것도 막 여러 개를 섞어서 그냥 믿고 대충 살아가세요. 유리한 부분만 취하면서 대충 가세요. 그게 마귀의 논리예요. 자명하지 않은데 당장 나한테 유리한 이론들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해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청사진만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자기 비전을 삼으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깨지 않으면 진짜로 그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러 오셨으면 진지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신지 진짜로 진정한 천국에 가고 싶으신지 그럼 진지하게 임하셔야지 장난입니까 천국 가는 게. 내가 내 습관 하나를 못 바꿔서 집에서 그렇게 지적받고 해도 못 바꾸는데 가족들 괴롭히고 해도 내가 그거 조절이 안 되는데 천국을 간다고요? 그 예수님처럼 내가 바뀐다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시 태어나야 할 문제예요. 이게 지금은 답이 안 나올 너무 많이 살아버리셨습니다. 지금 습관이 못된 것만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없고 다시 깔아야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컴퓨터 하나도 그 너무 망가지면 복구 안 되잖아요. 다시 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영혼에다가 마음대로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갖 논리, 마귀의 습관 다 들여놓고 그냥 난 예정돼 있었을 거야 라고 믿고 끝내자. 네, 이런. 좀 긴장되시라고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학당 강의 들으시면. 5분 안에 성령을 만나시고 양심도 들으시면 그냥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아 아버지 알았어요 이거 할게요. 이 찜찜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거 할게요. 지금 이게 바로 일어나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과 하나가 돼서 자명한 걸 하나씩 찾아가는 이 노정에서 성령이 계속 도와주신다는 게 진짜 성령의 견인이지 예정됐으니까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늘이 반드시 그 이상 도와주세요.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노력할 거냐? 이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제 강의 듣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